한 소절만 들어도 비례가슴 폭발 피처링 유정 아이유가 참여한 노래요.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가수 아이유는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8년에 데뷔한 아이유는 작은 체구와는 상반되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아이유는 매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면서 믿고 듣는 가수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특히 피처링을 하는 곡도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며 동료 연예인에게 피처링 러브콜을 끊임없이 받는 연예인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오죽하면 연예계의 아이유가 피처링하면 대박 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다. 달콤한 목소리 덕분에 듣기만 해도 피로가 풀린다는 피처링 유정 아이유가 참여한 곡을 소개하니 함께 만나보자. 지코엑스 아이유 소울메이트. 최근 아이유는 지코의 신곡 소울메이트의 성공을 바라며 피처링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었다. 아이유의 청량한 목소리와 지코의 섬세한 보컬이 만나 환상의 화음을 자아낸다. 특히 지코는 데뷔하기 전 아이유 마시멜로우라는 곡에 피처링을 하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에픽하이엑스 아이유 연애소설. 연애소설은 이별 후 지우고 싶은 기억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곡이다. 아이유는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이별 감성을 아련하게 전달했다. 여기에 말하듯이 툭툭 뱉는 타블로와 미스라, 지니 랩이 만나면서 쓸쓸한 느낌이 배가 됐다. 당시 3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에픽하이는 8곳의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승리엑스 아이유 아이보. 승리의 전미니 앨범 VVIP에 수록된 I Know는 숨겨진 명곡으로 유명하다. 7년 전에 녹음한 만큼 잘 들어보면 승리와 아이유의 앳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승리의 단단한 미성과 후를 바른 듯한 아이유의 목소리가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럽힌다. 당시 좋은 날로 스타덤에 오른 아이유와 함께 듀엣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형돈이와 대준이 X 아이유 결정. 방송인 정형돈과 래퍼 데프콘이 이룬 팀 형돈이와 대준이는 주로 가벼운 느낌의 곡을 선보였다. 하지만 아이유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결정은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이슈가 됐다. 멜로디는 경쾌하지만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가 묵직한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아이유의 폭풍 가창력에 힘입어 해당 곡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이포엑스 아이유 봄사랑 벚꽃 말고. 봄사랑 벚꽃 말고는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과 함께 봄에 자주 즐겨 듣는 노래로 유명하다. 제목처럼 봄도 사랑도 벚꽃도 싫다는 솔로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곡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첫 소절 길었던 겨운에 줄곧만 들어도 아이유의 달달한 보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아이유는 해당 곡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해
사랑스러움을 마음껏 발산했다.